주택가 밀집 지역에 만연하는 문제, 바로 주차난인데요. 강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 건물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강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최소 5면 이상, 2년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에 CCTV, 차단기 등 보안시설 설치와 주차구역 도색, 바닥 포장 공사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학교는 최대 2,500만 원, 그 외 시설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최소 2년을 유지하고 1회 연장하면 최대 500만 원, 2회부터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서구내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 종교시설, 대형 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올해 65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해당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과 함께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 파킹 사업,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으로 55면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이웃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